오, 입질. 오. 살짝 끊어주세요. 오. 입질. 기름 나. 우와. 두 마리. 오. 오, 두 마리. 응? 어, 괜찮아. 물은 넣을 때는 꼭, 구명조끼 이런 거 입고 오셔야 됩니다. 어, 오면 되지. 떨어져서 파고 있다. 이런 구멍은 최대한 작게 뒀으면 작게. 왜냐면 애들이 많아서 발 같은 것들 빠질 수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뚫으면 됩니다. 장비는 빙어 전용 낚싯대입니다. 어. 아이 아이. 빙어 전용 때에 왜? 너무 귀엽고. 귀엽지. 베이트리를 꽂아주고. 자, 바늘은 이건 빙어 채비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낚싯방 사온 거거든요. 일체형 그냥 달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. 여기다가 도료가 있을 건데, 아, 있다. 그리고 이제 빙어 바늘은 최대한 작은 거, 엄청 작은 거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. 자, 빙어 미끼는 이겁니다. 아시다시피. 구더기. 구더기를 미끼로 쓰고, 그러다 이거 타고 저거 갖다 놓으면 된대. 저게 저게 자 타라. 빙어 올랐어. 빙어 째깨나게 더 맛있어요. 째깨나게.
오, 있지. 어디서? 표층에서 2, 3m. 어, 엄청 짧구나. 다섯 바퀴니까 2m. 오, 2m. 이야, 손맛 죽인다. 아, 예쁘다. 바닥에 있을 줄 안다. 있지. 아, 귀여워라. 여러 마리 있나? 오, 있지. 오. 진짜 피란색. 오. 있지. 귀여워라. 우와. 바닥이. 와, 무겁다. 한 마리 얘가 있어. 아, 그거다. 여기 사고 끝났어. 아이고. 4마리. 바닥에 있네. 바닥에 있어. 1m. 오, 이러다. 오. 5마리. 2마리. 오. 오, 2마리. 나 잡아, 나 잡아. 물고기 있어가지고, 물건 넣어주면 안 되잖아. 그래. 가야 돼. 먼저 올라가. 올라가도 돼? 어? 올라가도 돼? 아니, 기다려. 같이 가자. 물 심어야 돼. 오늘 금봉지에서 낚은 빙어튀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대가리를 이쪽으로 찍어서.